굿모닝. 우리 개가 TV 틀었나봐. 왜 TV를 틀고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틀었는지 모르겠어. 리모컨이 안 보여. 어 있다 찾았다 찾았다. 귀염둥. 얼마 전에 길 걸어가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어머 귀여워 새끼 뱉나봐 그러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데. 누가야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잘 됐죠? 뭐야 진짜 나체 공개됐잖아. 여보 내 바람 못 돼서 미안해요. 파이팅. 빠르게 사야 돼. 오늘은 반지를 빼야 해. 오늘은 부업으로 카페 알바를 하러 가는 날인데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카페 알바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개운하고 아휴 너무 좋아. 어제 저녁에 씻고 잤는데 머리는 제가 요즘에 드라이기로 안 말려가지고 자연 건조를 냅둬야 되다 보니까 저녁에 감으면 안 말린 상태로 자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아침에 머리만 따로 감았어. 생각해보니까 카페 복장 규정이 있거든요. 청바지에 다리 안 보이는 운동화 같은 거에 위에는 카페 유니폼 반팔 카라티 입고 모자 써야 되거든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진 않으려고요. 피부만 깨끗하면 되죠. 제가 근래 갑자기 안 나던 여드름이 나가지고 무심결에 얼굴을 뜯었더니 흔적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거 이번에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온 감자 패드가 흔적이 좋다고 하길래 그렇지 그렇지 아침에 나갈 준비하거나 저녁에 쉴 때 틈틈이 붙여놨다가 속속 닦아주고 있어요. 여름에 기미 잡티 올라오는 거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게 없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정말 여기 볼 모공 같은 거 걱정해본 적 없는데 올여름에 화장창 생기고 심지어 계속 열심히 피부관리 해주고 있는데도 좀 늦었는지 점점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상심하는 나날을 보내는지라 언제 내 피부가 확 문제가 생길지 몰라. 자연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두렵기만 할까. 제가 눈치 못 채게 천천히 나열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 피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장으로 얼굴 끝. 여드름 자국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 틀 순 없어. 아까워. 카페 가서 공짜 에어컨을 쓸 겁니다. 오늘 카페 알바하고 카페 알바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평일이어가지고 저도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동료들을 만나야 돼요. 캠프도 참 패드 잘 만들어. 이번에 감자 패드도 뭔가 좀 그 퍼슬퍼슬한 감자 같은 수면 패드라고 해야 되나? 자극 없이 참 기분 좋게 닥터할 수 있어갖고 막 또또만 이불 같아. 이 편을 좀 자주 써. 스킨푸드 패드 쓸 때마다. 요요요. 패드 맛집에서 또 흔적 집중 패드가 나왔다. 아주 그냥 패드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헉! 딱지. 진짜 억울하다. 내 이제 카메라를 못 찍었는데 제가 이제 코딱지가 잘생기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침에 코 풀고 콧구멍 속에 깨끗이 새끼손가락으로 후벼 파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야속하다 야속해. 볼모공 많이 생겼죠. 속상. 여기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선크림도 잘 발랐고 완전 피부를 놓고 사는 타입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노화인가 봐요. 머리가 짧아져갖고 뒷무게도 발라야 돼. 어쩌다 보니 풀매를 하게 됐나. 미모에 미친 걸까요? 짜자잔. 복장 규정이 있어. 청바지에 운동화. 아니면 여기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나오세요. 이거는 사용 후 계량 제품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갈리기 위해서 정말 소량 넣는 거예요, 뭐를. 오케이. 하고 지금. 이거 벤티 사이즈라서 이렇게 됩니다. 얼음은 나중에 넣을게요. 얼음 넣고 비우면 끝납니다.
무슨 사장님이 자꾸 만져요. 이상해요 여기. 엄청 네. 좋아졌네. 아니 좋아졌죠. 네. 엄청 많이 바뀌었죠. 엄청 좋아졌네. 승인이가 그때 근무했을 때가 5월 달이었어. 입사했을 때 빨라. 아 근데 이틀밖에 안 했어. 베이스 1.5 카페 자몽 에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가세요. 소분 돼 있는 거. 수박도 생수박으로 조금 더 있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쪽에 야무지게 다 넣어주십시오. 하고 다 된 거는 꼭 오더지는 버려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배달 오더지는 저쪽 한 개 꼭 있어야 돼요. 아, 다 나가고도요? 뭐 여러 가지 문의사항 대응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아, 버거버거 해야 된다고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 TV. 왜 에어드랍 안 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개구리 아이들 쌤. 홍제 수확장점 재방문을 희망합니다. 오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셨는지요? 덕분에요. 좋은 구경권. 고생해요. 바이바이. 들어가는 더 조심하세요, 손님. 네, 고생하세요. 야. 맞아요. 안에 헬스장도 있는 디스템포 홍제 주악장점 최고. 최근빵 바삭 소금빵. 아니 이렇게 요즘에 마른 하늘에 한 번씩 소나기가 굵게 떨어지더라. 얼굴 완전 기름 범벅이 돼. 그래도 좋았다. 카페 알바하는 거 너무 좋아. 인기 품목이어가지고 가게에도 발주를 많이 못한다고 하는 바삭 소금빵. 맛있어. 퇴근. 저녁은 우와자자. 며칠 전에 동료들이랑 같이 마라탕 시켜 먹었었는데 국물이 엄청 많이 남았었거든요. 건더기는 많이 남지 않았고. 그래갖고 그 국물 데펴서 돼지고기 목살 좀 넣고 저런 동글동글한 모짜렐라 치즈도 그냥 넣었어. 맛있지 않을까요? 아직 버섯이 좀 있군. 완전 최고.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이거 좋다. 완전 형체를 잃은 치즈떡. 맛있겠다. 엄청 부드러워. 호불이랑 칙스가 더 맛있어. 아 몰라. 겁나 배불러. 원래 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게으름 부리다. 속눈썹 풀도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게 내 속눈썹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아픔이 별로 없어. 좋은 걸 쓰면. 유분기가 올라와도 요즘에 그냥 파우더를 안 해. 그냥 이렇게 살아. 왜냐면 맞는 파우더를 못 찾겠어. 파우더를 올렸을 때 얼굴이 오히려 더 약간 퍼석해 보이고 블러리한 그 효과가 아니라 엄청 퍼석퍼석하고 나중에는 수정 화장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뭉글뭉글 뭉쳐있고. 원래 그 제일 잘 썼던 게 샤넬 거였는데 샤넬 단종 돼가지고 잘 맞는 펄 파우더 좀 찾고 싶어요. 입고 왔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으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유튜브 롱비디오에서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제가 일한 카페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큰데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오픈하기 전에 본사에서 레시피 교육 같은 거를 쫙 2주일 정도 봤는데 그때 이제 최대 3인까지 들을 수 있고 본사에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한 명이 듣든 세 명이 듣든 똑같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저희 남편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일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같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오픈했었을 때 이틀 정도 일을 하기도 했었고 좋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남편은 좀 일이 고되다고 생각을 했는지 빠르게 고용을 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 고용 많이 했으니까 승인인지 승인이 일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뭔가 재밌었고 녹슬게 두기 싫은 마음? 좀 졸랐어요.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해보니까 힘든데도 재밌네요. 평일에는 오픈부터 4시까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가족 한 분? 매니저님 한 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시간에만 이렇게 딱 일을 하고 왔습니다. 또 이제 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기가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자영업 파이팅, 알바하시는 분들 두 번 세 번 파이팅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침엔 얘 한 장 반 갈라서 사용했는데 하루 동안 수고한 저에게 호사스럽게 이렇게 한 장씩 톡톡톡 올려줬습니다. 너무 보들보들 기분 좋으니까. 전 전문적인 성분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마데카소사이드? 그게 뭐 잡티와 흔적 관리에 좋더라고요. 지금 여름처럼 자외선에 기미 잡티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싶을 때도 좋고 데일리템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순하고 편해요. 딱히 관리한다는 느낌 없이 이렇게 막 흡토, 닥토 등등 다양하게 편하게 툭툭 써줬더니 한 2주째부터였나? 약간 그 뽀얀 느낌? 그러더라고요. 감자 약간 보실보실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월 올영 세일뿐만이 아니라 9월 한 달간 올영에서 감자 패드를 100매 기획 할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킨푸드는 100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워. 왜냐면 도톰해가지고 이거 반 갈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200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구입을 하잖아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 짠 이런 거 있다. 황금 감자를 찾아라. 100% 경품 당첨되는 쿠폰이라고. 추첨되면 경품에 막 순금 7돈,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에어랩 엄청 부지면서 스탠바이미 뽑히면 우리 나경이 줄 거야. 순금 나오면 쌍가락지 만들 거고요. 나는 요거 3개 있어. 같이 긁어보자. 긁어보자고. 우리 집에 동상이 내 순금 당첨 기원으로 500원짜리로 긁는다. 3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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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며. 진짜로? 나 광고라고 3등을 일부러 알고 보내주셨나?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아 뭐야? 마케팅용이야? 뭐야? 그럼 너는 뭐야? 아 뭡니까? 나 1등 긁었으면 진짜 기절했겠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단상 위에 올라가 주십시오. 나 이거 진짜 몰랐어. 어쩐지. 그래서 QR코드도 없네. 김치국 너무 제대로 원샷 때려가지고 창피해 죽겠다. 내가 똥 싸웠다면?